미치 안녕. 제가 올줄 몰랐죠? 특히 우리 버블하고 있는 미치들은 아마 제가 회사에 와서 비를 켤줄 몰랐을 텐데, 제가 집에 간다고 장보고 집에 간다고 버블을 보내갖고, 장보고 집에 가는 건 맞는데, 집에 가기 전에 회사에서 잠깐 해야 할 스케줄이 있어서 둘렀습니다. 제가 짐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그 짐을 지금 아까 미찬 보여준 그 쇼핑백 중 하나가 심지어 찢어지고 있어요, 한쪽이. 그 짐을 들고 회사에 들러서 9시 반에 제가 잠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야 해요. 그 전에 미찌와 브이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켰습니다. 미찌 연휴들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이거는 보셨다시피 저녁 먹고 있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미찌 저녁 먹었냐고. 못 먹었으면 저랑 같이 먹자고. 킴 보이기 때문에 얘기는 그만하고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핸드폰을 지금 거치대가 없는 관계로 잘 거치하고. 얀, 오, 왜? 제가 뭘 샀냐면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짜잔, 맛있겠죠? 밖에 고기고, 약간 고기 초밥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 밥. 하나는 밑에 두개 치즈, 계란 하나, 장어랑 또 뭐였지? 새우 있나? 어쨌든 그렇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사실 먹으려 샀는데, 잠깐 시간이 뜨는 관계로 지금 배가 고파서 한두 개 정도 먹어보려고. 맛있겠다. 오늘 더우니까 잠시만요. 겉옷을 벗고 먹을 준비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림새우. 제가 크림새우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오는 길에 샀어요. 근데 젓가락이 어디 갔지? 이따. 그리고 닭강정도 샀는데요. 우선 지금은 이것만 먹으려고요. 네. 지금 아티스트 라운지에 와서 밥을 간단하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처음 먹어봐서 약간 걱정되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깻잎 못 먹거든요. 근데 안에 뭔가 아까 얼추 봤을 때는 약간 깻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치즈. 제가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어요. 위에 식당에 가서. 왜냐면 치즈가 있어요, 이것 중에. 치즈를 먹기 전에 꼭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즈가 밑에 있어. 전 장어나 해산물은 잘못 먹기 때문에 이건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 주고 전 치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너무 읽어주고 싶은데 밥 먹을 시간이 25분밖에 없어요. 제가 먹으면서 한번 멀티를 못하는데 멀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해보를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근데 뒤집었더니 소스가 다 포장지에 묻고 있어. 먹어야 하는데 소스. 내가 뭘 했어? 깻잎 있었던 것 같다 했지. 역시나 깻잎이 들어있어. 제가 웬만한 야채는 그냥 음식에 막 섞여있으면 먹는데, 깻잎을 진짜 못 먹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편식하는 것 같아 보여서 보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깻잎을 절대 못 먹습니다. 깻잎 향을 제가 못 먹어요, 여러분. 아, 약간 먹기 어렵네.
깻잎 분리 완료. 깔끔하게 분리했어. 근데 뭔지 알아요? 깻잎 못 먹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깻잎을 뺐다 한들 깻잎 향이 이 밥과 고기에서 어우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제가 좀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원래 깻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 어떡해. 그건 먹어주세요. 그런 건 먹어야지 그냥. 애처럼 말이야. 어? 아, 근데 다모박인가? 스시를 다시, 이 고기 초밥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해부했던 고기 초밥을 다시 잘 쌓아줍니다. 그러면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아, 이거 예쁘게 먹는 것까지는 바라진 않았지만, 바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게 먹고 싶었는데 그냥 지저분하게 먹을 판인데? 나 깻잎 먹은 것 같아. 단무지였어요. 단호박이 아니라. 맛있어요. 근데 깻잎 때문에 너무 아쉽다. 김치 먹고 싶어. 흰색으로 입을 깻잎향을 없애줘야 할 것 같아. 저 원래 육전이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육전이 제가 사가려고 한 아까 장 보러 가기 전에 밖에 육전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장 보고서 사야지 하고 끝나고 갔는데 방금 마지막 육전이 팔렸다는 거예요. 육전 말고 동태전 이런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전이 지금 미련이 너무 더럽게 먹어서 미안해. 너무 지저분하게 먹고 있어. 약간 육전의 미련을 이 고기 초밥 같은 이 친구로 달래볼라 했는데 깻잎향 때문에 육전의 미련이 더 생기고 있어. 그냥 먹어. 투덜투덜 대지 말고 주세요. 너무 안 예쁘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맛 of my teeth are asking if it's yummy, if it's good. It's good. It's really good. It's a nice food. Except it's quite not my type. So, yeah. But you guys should try it. It's good. But it's just not my type.
크림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잘 데워왔거든요. 원래 고민했어요. 왜냐면 식당이 안 열려있으면 엄청 무서워요. 어두컴컴해서. 근데 그래도 따뜻하게 먹어야지. 올라왔는데 다행히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어. 아니면 그 생각도 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밑이랑 브이를 켜고 브이를 하면서 데우러 갈까? 그것도 했는데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어. 맛있어. 쌀이랑 먹고 싶어. 아니면 짜장면. 크림새우를 좋아해요. 칠리새우도 맛있지만 저는 크림새우 약간 막 느끼하지 않고 좀 새콤한 크림새우. 맛있구만. 아주 맛있구만. 왜 훌쩍거리냐고? 아, 아픈 거 아니고 약간 비염이 있어서. 그리고 밖에 좀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오거나 갑자기 찬바람 부는 데 나가면 콧물이 좀 잘 나요. 그거 하지 마. 뒤에 누가 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럼 진짜 무섭단 말이야. 왜냐면 내 생각도 해줘야지. 미끼를 이렇게 하고 브이를 언젠가 끄고 나는 집에 가든 뭐 여기서 있든 해야 되는데 뒤에 누가 있다 하면 제 성격상. 전 예전에 어렸을 때 본 TV에서 아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영화 있었는데 옛날에 파네미로라고 캐나다 있을 때 TV에서 해서 사촌 오빠 언니들이랑 그게 다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일부 봤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혹시 19부인가? 아니야. TV에서 하고 있었어. 그럼 19는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 보고 한국 와서 한국 집에서 한 3년은 복도를 혼자 못 갔어요. 밖에 다닐 때도 무섭고 밤에 막 학원 끝나고 혼자 걷잖아요. 어두울 때. 진짜 무섭고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있으면 누구도 무섭단 말이에요. 응? 그러지 마세요. 김치 먹고 싶어.
이런 거 없나? 비닐? 어떤 거 집에 잘 가져갈 수 있게? 내가 너무 무자비하게 찢어놓은 것 같은데? 닭강정도 먹으려고요. 이걸로 싸면 되겠다. 완벽하게 쌌어. 짠. 집에 가면서 새지 않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닭강정을 먹어볼 거예요. 이거 무슨 음식 리뷰 막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얘는 안 데웠거든요, 근데? 근데 닭강정 차갑게도 많이 먹으니까. 짠! 비주얼. 저녁 뭐, 못 먹어 밑에서 먹고 있나? 응? 저랑 같이 먹어요, 저녁. 10분 있다 가야 돼. 어떤 미찌가 리언이 사랑해요 팬미팅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나봐요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하셨다고. 다음에 꼭 팬미팅 첫 번째 팬미팅이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음에 만나면 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미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차가운데 맛있어. 좀 맵다. 근데 매워서 맛있어. 좀 더 잘 보이게. 약간 먹방 느낌 나요? 저 먹방 이런 걸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내가 씹는 소리도 들리나? 혹시? 생각보다 부위가 소리가 잘 들어가던데? 막 청포도 먹으면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체름이. 혹시 약간 먹방 ASMR 그런 거 지금 되고 있나요? 양념이 엄청 맛있다. 밥이랑 먹어야 해. 여긴 밥이 들었지.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완전체로 먹으면 맛있겠지만 하나 나눠서 먹어도 똑같은 맛일 거예요. 밑에 너 한 입 떨어지게. 어 떨어졌어. 짠. 아 왜 술을 좀 마실 자격이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마실 자격이 있는데요. 저 23잖아요. 저 20살이었는데 벌써 23살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 중이긴 한데 지금 준비됐나요? 조금 금방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30분에 가와야 합니다. 하나만 더 먹고 가겠어. 자, 아 비행기 이거 뭔지 알죠? 아 미치야 원래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 미안. 전화 거절했어요. 전화 받으면 브이 끊길걸요? 엄마가 왜 전화 안 해? 어제 밥을 처음 했는데 내 거 읽어줘서 고맙다고. 당신이었군. 혜연아 안녕. 12살이래요. 반가워요. 저녁 먹었어요? 맛있구만. 깻잎 맛이 너무 많이 나.
있지? 제가 이제 가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전화 두 번이 오는 걸 봐선 급한가 봐요. 무슨 일이나? 하여튼 어차피 제가 30분에 스케줄 있기 때문에 잠깐이었지만 27분 동안이었지만 지와 함께 저녁을 먹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연휴 다들 잘 보내고 코로나 조심하고 심해지고 있으니까 또 팬미팅 때 만나려면 조심해서 다들 건강하게 팬미팅 때 봅시다 여러분. 저녁 못 먹은 밑이 없겠지? 벌써 9시 반인데? 잘 자고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미팅. 안녕.